슈만, 리스트 등 많은 음악가와 교류했던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통하는 것은 음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단 한 자락의 선율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있죠. 건반 위에서 다채로운 감성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젊은 피아니스트. 오늘 아트 다큐 후아유에서 만나봅니다.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은데요. 청중분들이 이렇게 제 연주를 들으셨을 때 이거는 선우예건의 소리다, 이런 그런 점을 느끼셨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두드리는 감미로운 인사, 피아니스트 선우예건입니다. 텅 빈 공연장. 무대 위 앳된 얼굴의 청년은 한 문화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라이징 스타. 과거 이 무대를 거쳐간 선배들은 모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주가로 성장했죠. 올해 뽑힌 첫 주자가 바로 선우예건. 공연할 모든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며 점검하느라 리허설 시간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무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16살 데뷔 공연 이후 11년 만에 고국 독주회이기 때문이죠.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게 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연주가에 대한 기대를 안고 모여든 관객들. 같은 시각, 그 또한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긴장과 욕심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국내 무대를 향한 힘찬 출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국내 첫 독주회인 만큼 선곡에도 고민이 많았죠. 되게 화려하고 조금 그런 테크닉적인 면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반면에 지금은 좀 많이 음악적 성향도 바뀌고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곡들을 정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었어요. 작년 그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콩쿠르 방돈 프라이즈에서 1위를 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수상으로 더욱 화제가 됐죠. 우선 파이널에 세 명이 올라갔었고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었죠. 그래서 딱 불렸을 때 사실 살짝 눈물이 조금 맺히기는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간절하게 원했었던 것이었고 너무 뜻깊고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이 콩쿠르 우승으로 내년엔 유럽 최고의 음악 축제로 꼽히는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무대에도 서게 됩니다. 사실 그는 각종 국제 콩쿠르를 석권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죠. 수많은 트로피 중 그에게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이 상. 첫 우승 트로피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값진 시간이었고 좀 기억에 남는 콩쿠르 중에 하나죠. 첫 국제 콩쿠르를 우승한 다음 해 그는 뉴욕 무대에 공식 데뷔합니다. 연이은 콩쿠르 우승은 그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줬죠. 2012년 윌리엄 카펠 콩쿠르 이후엔 미국 볼티모어 심포니와 협연. 2013년 일본 센다이 콩쿠르 우승 후 일본 연주회를 통해 이름을 열도에 알렸고 첫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콩쿠르를 통해서 사실
그런 경쟁 구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점 때문에 자극, 본인 스스로에게 자극이 되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 그런 동기가 되고요. 이렇게 계속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도전했었던 것 같아요. 각종 국제 콩쿠르 1등을 거머쥐며 탄탄대로를 달렸지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도전하고 할 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잃을 것 없다는 그런 자신감? 한 번은 우승했었을 당시에 그 기사에 대한 커멘트 그런 게 달린 걸 봤어요. 보통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런 악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며칠 좀 약간 심란한 기분은 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좀 털어 넘겼었죠. 긴 유학 생활 때문에 서울 집은 이제 손님처럼 오가는 곳이 됐습니다. 어서 와, 우리 애버니 어서 와. 정성껏 차린 집밥 앞에 가족이 둘러앉고서야 집에 돌아왔던 실감이 납니다. 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초등학교 시절 피아노. 옛 피아노 앞에 앉으면 어린 시절 쳤던 곡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그 소마틴의 9번인가 그랬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막내 아들을 동네 피아노 학원으로 데려갔던 어머니. 성장한 아들의 오늘이 자랑스럽습니다. 누나를 따라 9살에 시작한 피아노. 또래의 실력을 앞지르며 음악 영재로 16살에 데뷔 무대를 갖고 예고에 수석 입학. 곧장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한국에서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국내 콩쿨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약간 머리가 조금은 커져 있었다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가서 딱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들도 많고 우선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니까 저도 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후 커티스 음대 단 한 명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라흐마니노프상을 받으며 수석 졸업. 줄리아드 대학원에선 콘체르토에 우승하며 거장 이자크 펄만과 협연 무대도 갔습니다. 이런 화려한 행보를 늘 말없이 지켜보며 응원한 이가 있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내색을 안 하고 오히려 좀 엄마 엄마 어쩌고 힘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무 내색 안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서운할 정도로 너무 잘 홀로서기를 잘하기 때문에요. 이젠 믿고 바라보는 아들. 어머니에겐 특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 연주하는 거 보면서 그 결과 나오기만을 봤어요. 어떤 결과냐면 본선만 올라가면 나는 가겠다. 너가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그 현장에 가서 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본선 딱 선우회관 뜨니까 바로 티켓팅 끊었죠. 아들이 알면 부담이 될까 몰래 숨어 지켜본 어머니. 아들은 센다이 콩쿠르 1등이란 큰 기쁨을 선물했죠. 최고의 음대를 거치며 수학했지만 여전히 배움의 길에 서 있는 선우 예권. 닮고 싶은 롤 모델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한데 리처드 구드 선생님을 되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으로서 그렇고 너무 존경하고 많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리처드 구드 교수를 찾아 메네스 음대에 다시 진학했고 노스승은 그에게 성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처럼 질주한 연주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서야 여유를 찾은 손예권. 어린 시절 스승까지 찾아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너무 했었어. 오늘만큼 내일이 더 기대되는 연주가 모두 한 마음으로 그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고지를 향해 쉼없이 전진해온 청년 선우예관. 그는 지금 어떤 꿈을 꿀까요? 매 순간, 모든 한 순간순간들이 목표인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그냥 진실되고 그런 좋은 음악가로 그냥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기대 그 이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주목해야 할 이름,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입니다.